OCI 미술관은 송암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사립미술관으로 2010년에 현재의 자리에 이제 개관을 했고요. 현대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술의 어떤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신진작가 지원 사업과 창작 스튜디오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OCI 미술관이 예전에 70년대까지 송암 선생님께서 진짜로 사셨던 사저의 터를 확장 증축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는 미술관이 되었지만, 만약 이곳에 사람이 산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까, 그것을 미술 작품으로 꾸며낸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에 참여를 했던 그 집 전시는 2017년에 전시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좀 더 현대 미술 작가들을 더하기도 하고 해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 집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사실 미술사적으로 예전에 고미술 그리고 현대 미술 이렇게 나누는 게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나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집 전시는 대가족이 모여 사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좀 더 중점을 뒀었다면, 2019년의 전시는 어떤 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보실 수 있을 거에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 또 같이 갈 수 있는 물건들, 못 가는 물건들을 조금 추리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그 집 전을 기획하면서 이제 절대 빠질 수 없었던 고미술 작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팔도 미인도, 그 작품은 한국 미술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어떤 여성을 주제로 한, 그것도 8명의 미인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병풍 작품이라서 꼭 포함을 했었고요. OCI 미술관의 고미술 소장품 중에서 또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백자청화 운현명 만자문병입니다. 만자가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그런 한자어고,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서 이 작품은 저희가 전시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작품은 박경종 작가의 태그맨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태그맨 작업은 우리가 SNS에 예쁜 사진이나 재미있는 사진 같은 걸 올리면서 태그를 붙이듯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작은 태그 형태로 만들어서 그 태그가 붙은 그런 그 의상을 입으시고 직접 그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시민들에게 태그를 직접 떼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형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의 결과물을 해외에 함께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그래서 한국의 옛 것과 최첨단의 지금 오늘날의 미술의 모습을 다 함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전시였는데, 앞으로도 저희 OCI 미술관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옛 것과 새 것, 모든 것을 다 함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획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세계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 자체가 더 번창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